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문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가면라이더 드래곤에서 나오는 스파이럴 슈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스파이럴 슈터. 자, 가면라이더 드래곤은 2002년도에 나왔던 가면라이더 밀레니엄 시리즈 중에서 고전,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중세시대의 그런 기사들의 갑옷 모습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가면라이더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덤핑이 되곤 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앞에 모습 보겠습니다. 앞에 모습은요, 슈파이럴 슈터, 슈터라고 써 있습니다. 슈터라니까 뭔가 쏘는 거죠. 용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네요. 자, AA 건전지가 두 개 들어가고요. 아주 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밑에는요, 이렇게 슈파이럴 슈터 사진이 좀 더 작게 나와 있고요. 옆에는 어드벤트 카드 3장 포장 포함 써 있고요. 또 옆에는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역시 위에는 똑같은 게 또 그려 있고요. 뒤에는, 자, 슈터에는 슈터 본체와 라이드 슈터, 점프대, 미끄럼 반직턱, 수염수 부품, 어드벤트 카드, 스티커,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자, 모터로 가속해서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터 바로 가동, 발사 손잡이 당겨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지금 진행 중인 100회 리뷰 기념 이벤트에서, 자, 박호영님이 말씀하신, 물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어쨌든 읽어보니까 RC카 같은 거를 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RC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로 발사하는 오토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요, 이렇게 2004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수입됐고요. 만다기는 반다이에서 만들었고, 자, 반다이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한비소프트에서 판매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개봉을 뜯는 기분은 아주 상쾌하죠. 제가 왜 칼로 안 뜯고 손톱으로 뜯는지 아세요? 칼로 뜯으면은 별로 안 좋은데, 잘 안 뜯겨서 그냥 뜯었습니다. 에휴, 꽉 조여 있어가지고. 자, 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보시면요, 웬 골판지 박스 나타났어요. 반다이 것 치고는 특이한 포장인데요. 자, 꺼내볼까요? 자, 이렇게 꺼낼 수도 있지만, 자, 꺼냈습니다. 자, 여기 어드벤트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있고 설명서가 있네요. 자, 꺼내니까 받침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고무로 된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슈터 발사대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 제품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슈터부터 먼저 올려놓을게요. 아주 비닐로 섬세하게
까지지 말라고, 도색 까지지 말라고 잘해준 반다이. 고마워요. 땡큐. 난 이런 섬세함이 좋더라. 자, 이렇게. 또 여기 용, 용의 입을 하고 있는 슈터가 있고요. 여기는 받침대가 있고요. 여기는 고무 부품. 자, 그러면은 한번 카드와 스티커 그리고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가면라이더의 스티커라니. 다 도색이 돼서 나오는 시리즈인데 신기하네요. 자, 어드벤트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를 긁으면은 소리와 사운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작동한다지요.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드래그 세이버. 자, 가면라이더 드래건이 쓰는 무기죠. 칼같이 생긴 무기인데요. 자, 위에 있는 보시면 이런 구멍이 다 달라가지고 각각 다른 소리 내나 봅니다. 자, 그리고 가면라이더 드래건. 자, 주인공 가면라이더죠. 자, 용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가면라이더입니다. 자, 가면라이더 드래건 플러스 라이더 슈터. 가면라이더 드래건이 타는 이걸 얘기해요. 자, 똑같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이 드래건 시리즈랑 파이즈 시리즈가 제일 좋더라고요. 디자인도 멋있고, 특히 드래건 시리즈는 다 중세 갑옷 시리즈, 갑옷 같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풍스럽고 멋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요. 아, 완구다 보니까 스티커가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자, 설명서가 아주 무려 두 장이나 넣어줬어요. 똑같은 거 두 장이나 넣어주는 센스. 잊어버리면 또 봐라 이거죠. 고마워요, 반다이. 자, 슈퍼레스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작동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미끄럼 반지 부품을 끼우래요. 근데 여기서는 미끄러지지 않을 테니까 생략하고 무려 8개나 끼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용의 수염입니다. 용의 수염을 양쪽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연질의 제품이라서요, 자, 찔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슈터 밑에 건전지 박스를 오픈해서 여기다가 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놨지요. AA 사이즈 건전지 소환. 여러분, 이런 때 쓰는 건전지는 알칼라인 건전지가 좋습니다. 다른 건전지 썼다가는 망가지기 쉽거든요. 자, 알칼라인 건전지 두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주의하시고요. 창착! 자, 이제 여기다가 입안의 부품은 건전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는 ON으로 바꾸겠습니다. 스위치 ON. 띵. 원래 ON으로 되어 있었네요. 손잡이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라이더 슈터를 올려놓고요. 아주 맵기로 번쩍번쩍. 자, 라이더 슈터를 한번 볼까요? 라이더 슈터는
아주 번쩍번쩍하고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태엽이 있네요. 톱니바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위로 열어볼까요? 하지만 열리지는 않네요. 1층인가요? 2층인가 봅니다. 열릴 것처럼 해놓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라이드 슈터를 안에다 넣어줍니다. 두두두두. 살살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기 여기 앞에 있는 이곳에 바퀴가 걸리도록 살살 밀어주세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퇴컹 하고 소리가 났죠? 이 상태에서 자, 앞모습과 옆모습, 뒷모습 볼까요? 우와 멋있다. 용의 입에서 가멜라이더가 발진합니다. 용도 동양용이죠? 서양용은 좀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날렵한 동양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서양 갑옷 기사, 서양 기사 갑옷 하고 있으면서 아주 독특하네요. 뒷모습, 밑모습.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옆모습. 여기는 발사됩니다. 뒤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버튼을 누른 채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 보셨어요? 우와, 장난 아니다. 오, 무서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착해주고요. 철컥 소리 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멀리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발사 준비. 쥐 앞으로 누른 채로 앞으로 당겨줍니다. 쥐 오, 보였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 역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셉니다. 오, 멋있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한번 볼까요? 좀 가려줘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안전에 주의합시다.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안전이 최고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닐로 바리케이트 치고 이렇습니다. 아주 멋있죠?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아주 멋있는 가멜라이더가 되겠습니다. 아주 생각 외로 엄청나게 흥분되는 장난감이네요. 와, 멋있더라.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안에는 가멜라이더, 이 작은 거에도, 이 작은 피규어에도 이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반다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일본의 장인정신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물론 요새는 좀 빛이 밝긴 했지만 아주 대단한 왕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역시 그래서 인류 기업이 됐나 봅니다. 물론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품 자체를 뽑아내는 능력을 보면은 반다이가 사실상 이런 쪽에서는 거의 최고급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오토바이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발진한다는 겁니다.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박력이 넘칩니다. 저도 오토바이가 달려들 때는 깜짝 놀랐어요. 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 아주 멋있어요. 용의 입에서 오토바이가 달려납니다. 그것도 가면라이더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자,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멋있었습니다. 자, 그 또 하나는 마감이 아주 훌륭해요. 이런 색 분할된 것도 멋있고요. 이런 투명창 클리어 부품이라죠. 클리어 부품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썼고, 맥기 부품이 있어서 아주, 자, 도금된 부품이 있어서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제가 처음 보는 장난감 같아요. 이렇게 가속시켜서 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 단점은요, 좁은 데서 갖고 놓기 좀 힘들어요. 지금 방금 보셨죠? 방금 막 날아가는 거. 그래서 좀 넓은 데서 보시기를, 갖고 놓으시기를 권장하고요. 혹시라도 저기 사람이나 동물한테 향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갖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가면라이더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이 제품은 아주 아주 좋은 제품이네요. 자, 물론 RC카처럼 직접 운전을 시킬 순 없지만은,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통 태엽 자동차는 뒤로 잡았다가 땡기면은 얼마 못 가서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 제품은 그게 다 아니네요. 바로 아주 멀리까지 슝 하고 날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게 아주 독특하고 좋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라이더 팬분이라면은 추천해드리고요. 오토바이 팬분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제 동영상 리뷰 100회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이 쓰신 의견을 제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좋은 리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발사를 해버릴까?